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월이 다가고 2월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봄도 이제 곧 오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움츠렸던 우리 몸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마음도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추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조금 따뜻해지면 바퀴벌레들도 겨울에 조용하다가 이제 좀 따뜻해지면 또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모든 생명의 약동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너무 편하게 어떤 일을 성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안 드리고도 편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아 내가 왜내 스스로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좀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되게 우리 사람은 그렇죠. 살다가 힘들면 아, 더 편한 방법이 없나? 더 편한 방법이 없나? 누구나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덜 힘들면서 뭐 어떤 일을 뭐잘 이렇게 해 나가면 좋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짜증도 나고 사는 게 지겹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죠. 옛날 뭐 속담이나 우리가 꼭뭐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도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엎드려 누워서 떡 먹기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누워서 떨어지는 감 먹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누워서 감 먹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누워서 감 먹는 거. 아, 제가 그 어릴 때부터 크면서 주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 세대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 하면은 여자는 뭐 살림 잘 배워가지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뭐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 들었겠죠. 그래서 여자는 공부 안 시키고 남자만 뭐 땅 팔고 뭐 팔고 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부모님들이 희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죠. 근데 딸이나 아들이나 할것 없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잖아요. 배워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모한테 그런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 세대는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 아직까지도 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냐 하면은 우리 자식도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세상을 좀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누워서 감 따먹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와 누워서 감 따먹는 이야기가 뭐가 같을까? 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름 되면 감나무 밑에서 보면은 감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감을 따먹기 위해서 우리가 누워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넣어서 저 내가 제일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저 감이 내입 안에 똑 떨어지도록 내가 기다리기 위해서 그 방향을 맞춰서 거기다 누워서 입을 계속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그 감이 떨어질 때 바람이 불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가 아무리 방향을 잘 맞추는다 해도 감이 자기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참그 확률 맞추기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감이 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코에 떨어질 수 있고 머리에 떨어질 수 있고요. 눈탱이 밤탱이 되거나 엉망진창 되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요즘도 살면서 계속 억누워서 감 따먹는 식으로 누군가 내 입에 쏙 넣어주겠지. 누군가 뭐 좋은 거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해서 대박이 터지겠지. 누군가 뭘 해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그 시기만 기다리다가 주구장창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하다가 안 돼? 뭐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뭐 조금씩 이렇게 도전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안 돼도 주구장창 그것만 붙들고 계속 대박 오기만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들죠, 사실. 그것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계속 누워 있는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 난 노력 안 하고 다른 데서 내 입에서 넣어주기를 바란다는 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얼마 못 누워 있다가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예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10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자기가 힘을 다해서 노력했느냐, 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느냐,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 초점 맞추고 살다가도. 내가 이래 고생만 하고, 이 고생만 해가 뭐냐,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또 고생 안 하는 쪽으로 또 방향을 돌리고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결국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하는 분야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늘 생각하고, 좀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늘 누워서 감히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삶도 그런 스타일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 대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자기가 자신에게 만족도 못 하면서 결국은 그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뭐, 남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 여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세뇌시키는 것처럼 자꾸 그런 걸 학습시키죠. 뭐 세뇌라기보다는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학습받음으로써 거기에 정말 맞는 것처럼 나중에 스스로도 이제 자기 체면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 잘못 가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한번 체크도 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것을 항상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뭐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하면 다행인데, 거기로 계속해서 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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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현상 유지할 것 같죠? 현상 유지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막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지금 건강하다고 매일 하루에 1000보도 안 걷고 매일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건강이 계속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걷고 또 뭐, 근력 운동도 하고 먹는 데도 신경 좀 쓰고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지식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건강해지듯이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든 성인이든 우리 사람은 계속 뭔가 노력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하면 할수록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새로운 행동 패턴도 생기고, 자꾸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삶에 의미가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없다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그런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내가 받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건 좋지만 그것은 수용하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거지 그냥 거기서 조용히 있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성장과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각자 나름대로 생활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 다르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간 가는 이야기의 어떤 주제를 찾아서 한번 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